距今1800年，维持400年光辉的汉王朝急速衰落，老百姓生活陷于困厄。此后展开了100多年的乱世，后世称之为三国时期。所谓乱世出英雄，给我们印象最深的还是这个曹操、这个关羽，加上这个诸葛亮这三个人物。新一代人物，宽容。천하제일의뛰어난지략가제갈량간우조조의새로운재발견까지1800여년의세월을넘어오늘날살아있는삼국지의영웅호걸들을만나봅니다세계최대의경제대국으로전세계가주목하는13억인구의나라중국그거대한대륙의아침손님맞이준비가한창인한식당을찾았습니다이곳에서는매일아침하루도빠지지않고치르는의식이하나있습니다매일아침음식공양을올리고오늘하루도장사가잘되길기원하는그곳엔유비장비와함께육맹과기계를떨쳤던중국삼국시대명장관우가있습니다这个的话是我们每天早上必须要做的，开门前必须拜一下关公，然后正式一天的营业开始。关公在北方是个财神爷，然后我们而且是三国文化为背景，关公摆在进门口的位置，每天早上拜一下，也代表着那个希望关公能保佑我们一天生意兴隆。광활한중국어디를가도그규모와장소에상관없이사람들은관우를섬깁니다관우상앞에서향을피우고공손히절을올리며저마다의소원을비는사람들그들에게관우는가정의평안과재물을주는신으로존재합니다好像就是冥冥中武圣人在身后保护着你，就是这样。是家庭平安，阖家欢乐，就是。关公是我心目中的神灵。他就是正义、勇敢、忠义、忠诚这些化身。삼국지의영웅관우는오늘날어떻게해서신이되었을까요삼국지에서관우가유비에게자신의고향을하동해량이라고합니다이하동이바로지금의산시성윈청관우의고향이죠그의고향에가까워지자시선을끄는거대한형체해발1500m가넘는중조산중턱에만들어진관우동상입니다저쪽에저보이는관우동상보이시죠저기세계최대의관우동상인데동상보러가기정말힘듭니다당당한위용을자랑하는거대한관우동상총크기만해도 80m 무려32층건물에달하는현존하는관우상중세계최대크기입니다그크기에는특별한의미를담고있습니다동상의높이 61m 는관우의생전나이를 19m 의밑기둥높이는그가고향에머무른시간입니다웅장하네요웅장해제작비만무려1억위안우리돈180억원이들었다고하니관우에대한중국인들의남다른애정을느낄수가있습니다이거意思嘛不是全国到处的你是福建的我这江西的这广西的
这长春一点，辽宁、黑龙江，都到这儿来，都在这儿拜访官老爷。拜访官老爷的话，就说找官老爷保护这个你一生平安嘛，事事如意，人家发大财。那里是关羽的老家啊。 많은 재물신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신봉되고 있는 신 관우. 그가 신이 된 배경에는 바로 그의 고향이 있습니다. 중조산의 관우가 바라다 보고 있는 저 멀리에는 해지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소금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 제일의 염호가 있어 소금 생산지로도 유명한 이곳. 윈청이라는 지명도 소금을 운반해 나가는 성이라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이 소금은 고대에는 국가의 보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금 바로 돈이고 또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 염호가 가장 내륙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이기 때문에 이 염호를 둘러싸고 수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수없는 이야기가 생긴 곳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소금이 생산되었던 이곳은 오늘날에도 중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변화도 있는데요. 소금이 아니고 지금은 주로 황산나트륨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업용으로 많이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천혜 자원 덕에 관우의 고향 사람들은 명과 청대에 이르러 중국 최고의 부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관우를 신격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죠. 이 소금 때문에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관우 문화를 퍼뜨렸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진상입니다. 이 산서상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병영에다가 물자를 제공해주고 소금 전매권을 받은 거죠. 이 해주의 이 소금밭에 이 소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불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신용, 핵심은 이제 관우였죠. 자기 고향 사람인 관우, 신용의 상징. 은괴를 움직일 때도 사람들이 은괴가 가니까 도적들이 당연히 따라 붙는데 도적들로부터 은을 지켜줄 무장. 바로 힘의 상징이 관우죠. 그래서 이 관우 캐릭터를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키워서 전국으로 뿌리게 되고 그 매개체가 바로 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가져다준 부와 권력. 결국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같은 고향 출신의 관우가 등장한 것이죠. 생전에 가장 출중한 무공은 물론이고 상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리와 신용의 조건을 모두 갖춘 관우는 산시 상인들에겐 제격이었습니다. 전국에 부자가 되고자 했던 상인들도 너도나도 관우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그렇게 관우는 재물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관우를 모시는 사당인 관제묘가 베이징에만 무려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관우 사랑은 대단합니다. 관우의 생가 터에 지어져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창핑 관제묘를 찾았습니다. 1800여 년 전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관우가 19년을 살았던 이곳 그 땅을 밟고 서 있자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야, 어마어마한 이게 1800년. 아, 이 나무가 관제묘의 역사를 말해주는 산 증인인데요. 무려 1800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말 시작이 가장 빠른 관제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현지인들이 복을 비는 마음에서 이렇게 빨간 실을 둘러놨습니다. 관우가 죽은 무렵에 심어져서 1800년이라는 수령을 자랑하는 측백나무. 사람들은 관우의 영험함이 깃든 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 숙령전에는 명대의 황제 복장인 곤룡포를 입고 있는 관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민이던 그는
사후에 중국의 역대 황제들에 의해 공자와 맞먹는 성인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 이 편액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아마 전 관우 현상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대 후에서 시작해서 송대 왕이 되고 또 청대 명대 제가 되고 청대 성이 되어서 이제 천년을 비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대 황제들 역시 관우를 신으로 만드는데 한몫해 왔던 것입니다. 아 이게 그 조택탑인가 본데요. 특히 이곳은 다른 관제묘와는 달리 관우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거진 측백나무 사이로 보이는 7층 팔각 벽돌탑. 이곳엔 관우의 슬픈 가족사가 얽혀 있습니다. 관우가 지방 토호의 횡포를 부린 토호를 죽이고 동쪽으로 달아났는데 동쪽으로 달아날 때 그 관우의 삼족을 모두 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로한 부모는 관우를 따라서 도망가지 못하고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원래 이 탑 밑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우물 안으로 몸을 던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의협심이 남달랐던 19살의 청년 관우는 결국 살인자가 돼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떠난 후 평생을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부인 호씨. 관우 부인의 동상은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你好，你现在画什么？哦，这是关帝庙的香炉。哦，喜欢关羽吗？嗯，对啊。你们韩国人不也是很喜欢关羽吗？啊，对，也是。中国人들의 관우 사랑은 관우 문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매우 각별합니다. 관제첨이라고 해서 관제묘에서 점을 보는 문화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우의 신통함이 운수 대통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의 문화에 동참해봤습니다. 예예. 고달프고 또 고달프고 하하 이 제일 아래에 또 아래니까 이거 최악인데 예전에는 밥 좀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밥 먹을 거고 돈을 많이 벌면은 더 조심해야 된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여튼 남덕은 별로 못 보겠어요. 이걸로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삼국지 속의 영웅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맹장으로 등장하는 관우. 그런 그의 용맹함을 닮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30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한 무술학교. 관우의 상징인 청룡 언얼돌을 휘두르며 아이들은 천하제일의 명장 관우가 되어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2m가 훌쩍 넘었다는 관우. 그는 만 명의 힘에도 필적할 정도의 뛰어난 무예를 지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老师您好，你好。现在他们练的功夫是什么？我们练的是关公大刀。关公大刀。对。我可以练吗？跟他们练习。可以，可以。拜，起来，走。拜，走。拜。
아, 땀난다. 숨이 차서.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이게 양철로 돼 있는데도 좀 무겁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로 계속 연습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老师, 这是叫关公大道，对，关公大道啊，听说这个几公斤啊？这个刀，这在网恋是重90多斤，但是现在我们这都比较简单，学生用着方便啊。在战争年代，这个刀是很顶用的，很实用的。你好，你叫什么名字？关国平。你喜欢关公吧？该喜欢关公。关公的哪个地方最喜欢？ 人格，人格。那你喜欢关公吗？喜欢，喜欢。你的老家的。忠于人，能用侠义的心肠，我们习武者都会应该向他学习的。 몸과 마음으로 관우를 배우는 아이들. 중조산의 거대한 관우상이 품고 있는 또 다른 학교의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是弘扬关公精神，共圆中国梦想。我们都知道，关公是我们海州人，长平人，长平古称解良。我们知道关公的名字叫什么吗？关羽。关公出解良。啊。大家读武圣关公出解良，一二。 훌륭한 명장인 동시에 충의를 상징하는 관우. 배신을 밥먹듯 하던 혹독한 난세에 유비와 장비를 만나 도원 결의로 의형제를 맺은 후 그는 평생 변치 않는 충의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그의 충절은 고금을 통틀어 으뜸이라 하여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샹 출了这么一个 大英雄而 鼓掌! 아, 신진구! 붉은 얼굴과 길게 쭉 뻗은 수염, 그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얼굴의 관우가 아이들에 의해 탄생됐습니다. 这个是我们星期四在关帝庙踏春的时候，在我在关帝庙那个屋子里面看，我画的关公的胡子就看我平常走在关帝庙里面看见那个关公的胡子很长。 하굣길, 서둘러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하는 리앙. 그렇게 아이가 도착한 장소는 다름 아닌 관우를 모시는 관제묘입니다. 학교에서 관우를 배우고 집으로 향하는 길엔 그의 사당에 들러 소원을 비는 아이. 아이에게 관우는 삼국지 소설 속의 멋진 영웅이자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시골 마을.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문득 어린 관우는 어떠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넉넉지 않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재능이 많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전해질 뿐 아쉽게도 관우의 유년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아이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관우의 고향을 찾아준 손님이라며 음식까지 대접을 해주었는데요. 관우와 연관이 깊은 음식이라는 삭힌 오리알을 올려 만든 피단 두부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皮蛋豆和汤，这是以前呢，关于练兵的时候，亲手给士兵们做的这个，这个皮蛋豆腐去暑降火的，是比较好。你兜里的这个就蛮多的。后边的是关公酱是吧？对。 我们这里面基本上每家每户都有这关公像啊。那你为什么把关公像放在家里？啊，保佑平安嘛。嗯。啊，每天早上都要烧香拜。啊，是吗？对。嗯。매일 아침 관우에게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는 아이의 엄마. 집에서 관우 신을 모시는 건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유일하게 신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관우. 하지만 그가 신이기 전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단연 그의 충절을 먼저 꼽습니다. 我觉得他比较忠诚，然后再一个，这是我认为我最喜欢的一个品质。再一个，他特别的英勇，非常的那个勇敢，在我们心目中来讲的话，还很帅。 对对对，这个很重要，没错。因为关羽他非常忠诚，忠于他的主，那就是刘备。 시대를 관통하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관우의 충이 대체 어느 정도였던 것일까요? 그의 충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 바로 휘창에 위치한 춘추루입니다. 야, 춘추루. 이곳은 200년 유비가 조조에게 패한 후 관우가 조조의 포로로 있으면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당시 조조에게 세 가지 조건을 받아낸 이후에야 항복을 결정했다는 관우. 적장의 포로가 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충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런 관우를 높이 여기고 자신의 수화로 삼고 싶어 했다는 조조. 하지만 관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춘추만 읽었다 하여 이곳을 춘추루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관우가 허창에 있을 때 그 유비의 두 부인과 같은 숙소를 쓰고 또 조조가 많은 미녀들을 보냈지만 관우는 자기 부인들과 같은 동열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다른 측간에 하인들이 쓰는 방에 있으면서 매일 책을 읽고 미인들은 모두 부인들의 시종으로 보내고요. 금은보화는 모두 모아놨다가 떠날 때 조조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여자로 꼬셔도 보고 진귀한 금은보화도 줘보고 조조의 눈물겨운 애정공세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관우. 적토마를 선뜻 받아든 이유도 발이 빠른 적토마를 타고 유비에게로 가고픈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영원한 절개를 대나무 잎에 새긴 관우의 시죽도는 만고의 충신이 노래한 세기의 충절기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不谢东君意，丹青独立明。莫嫌孤叶淡，终究不凋零。 필요에 따라 과장과 미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신이 된 관우 역시 그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음모와 배신이 넘쳐났던 난세에 더욱 빛났던 관우의 충절. 그것은 신이 되어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